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교육도시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프로젝트죠. 여기 어떤 프로젝트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한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하는 내용들의 의문들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성하고 있는 교육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도시나 일단 제주 영어도시라는 데 있어요. 영어 교육도시에서 좀 영감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주 코딩 교육도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코딩의 꽃은 누가 뭐래도 AI죠. 따라서 AI 코딩 교육도시 줄여서 AI 교육도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러면은 이게 영어 교육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게 전혀 저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게 가능할까 왜냐니까 너무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뭐 초등학생도 1년에 뭐 3천만 원씩 내고 중고등학생들은 4-5천만 원씩 학비를 내면서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거 한 100만 평쯤 되나요? 부지가? 그 정도일 것 같은데 부지를 한번 보죠. 면적을 대충 보면 대충 면적이 한 이 정도 면적이 될 것 같은데 5.35 평방킬로미터네요. 5.37 그럼 평방킬로미터와 평을 전환을 좀 해볼까요? 평방킬로미터 평 전환해서 보죠. 5.37 평방킬로미터면은 이게 몇 평 정도 될까요? 제곱킬로미터 5.37였으니까 평으로 하면은 160만 평이네요. 160만 평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진행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코딩 교육도시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니까 처음에 교육도시 자체는 여기 조그만한 이 뭐예요. 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캠퍼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캠퍼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 더 많은 사람들이었던 뭐 그냥 사치가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의외의 효과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니까 이 주변 교육도시를 둘러싸고 주변에 고급 주택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지금 사진은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직접 가보시면은 굉장히 활발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유럽풍이죠. 유럽풍의 어떤 상가들이 형성이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도시의 형태를 갖춰가더라는 거죠. 이거는 전혀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던 효과인데 부수 효과가 실제 효과보다도 더 전체 면적이 꽤 되죠. 대충 보더라도 뭐 대충 한 이 정도 잘라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총 면적이 여기는 2.5 평방킬로미터 나왔네요. 아 위에를 제가 뺐군요. 위에 윗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점선으로 있는 요 부분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럼 조금 전에 봤던 6평방킬로미터 약 160만 평 거의 한 200만 평 정도 분량이죠. 부지죠. 잰 김에 좀 더 자세히 재보겠습니다. 부지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5.8평방킬로미터 대략 한 뭐 산도 있고 하니까 산 빼고 이러면은 4평방미터 대략 100만 평방미터 정도 되겠군요. 산을 빼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 성공인데 왜 성공했느냐니까 교육 시설이 들어서니까 이어서 고급 주거 시설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주거 시설 주거 단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고급 상가도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시설 자체는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부지가 한 10만 평인데 나머지 90만 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도시를 구성을 하더라는 거죠. 도시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AI 교육 도시는
처음부터 거꾸로 해보자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를 먼저 설계를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상가도 상가 플러스 생산이죠. 생산 시설을 하고, 그런 다음에 주거 단지를 하고, 다음에 교육 시설 이렇게 거꾸로 한번 진행해 보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 도시 프로젝트를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준비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은 이제 우리 항상 팀 주피터의 어떤 진행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좀 달라요. 다른 데는 일단 어떻게 하나요? 다른 데 어떤 프로젝트는 뭐 백서를 만들고, 다음에 실제 코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런칭을 하고 이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 되게 용두사미로 끝나죠. 이 용의 모습이었다가 코딩에서는 호랑이에다가 실제 런칭에는 고양이가 되는 이런 형태가 주로 기술 쪽에 기술 개발 쪽,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팀 주피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용을 완성하고 그런 다음에 런칭을 하는 거죠. 런칭.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느립니다, 사격이. 그죠? 용을 완성한 다음에 그냥 용을 런칭을 하는 거예요. 일단 완성부터 해놓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좀 느리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그리고 알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타당하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를 이제 영어 교육 도시에서 뭔가를 추가를 좀 해보자는 거죠. 뭘 추가하느냐니까 한번 마이너스를 추가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해보자는 거죠. 영어 교육 도시에서 뭔가를 마이너스하면은 제주 AI 교육 도시가 된다는 건데, 이게 뭘 마이너스하는지 그걸 또 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것인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기존에 있는 자동차에서 엔진을 마이너스하고, 그죠? 운전자를 마이너스하고, 그렇죠? 그리고 도로도 마이너스하고, 헤드라이트, 라이트도 마이너스하고 등등을 마이너스해서 교육도시의 자동차를 만들자는 거죠. 교육도시용의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구체적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예를 한 세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청이죠. 시청과 도청. 도청에서 공무원을 한번 마이너스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육도시의 시청과 도청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기업에서, 보통 기업이잖아요. 기업에서 기업의 핵심이 뭐죠? 핵심은 경영자죠. 그죠? 기업에서 그 핵심인 경영자를 한번 마이너스 해보자는 거죠. 이게 교육도시의 도시의 기업이, 혹은 다른 말로 프랜차이저. 이걸 어떻게 마이너스 하느냐. 그 마이너스 하는 방법, 마이너스의 방법 혹은 도구는 뭐냐 하는 건데, AI입니다. AI와 그리고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죠. 이 두 가지를 써서 한번 마이너스 해보자는 겁니다. 기업의 경영자를 마이너스 한다는 것은 기업의 경영 판단, 의사결정을 AI로 상당 부분 대체해결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AI만 가지고 부족하고 오픈넷이와 결합된다면,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 지금 우리 제주도는 원자력 발전소 전기를 전라도 저 해남을 통해서 땡겨서 쓰고 있는데, 원자력이나 그리고 제주도에 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이너스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원자력과 화력 등 이른바 CO2를 유발하는 에너지를 하면은 이게 교육도시의 에너지 구조가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일단.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건데, 가능하든 안 하든 일단 해보자는 거죠. 해보는 과정이 교육도시라는 거죠. 교육도시라는 건 뭐냐니까, 교육도시는 이상의 과정을 진행하고
그죠? 또한 그것을 교육하는 데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는 것만큼 좋은 학습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와서 배워보고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이 팀에 한번 힘을 합쳐봐라 라고 하는 것이 교육도시의 취지이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교육도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교육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시는 영어교육도시를 벤치마킹해서 교육도시는 영어로 교육도시죠. 도시를 벤치마킹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일단 시설과 도로 등을 영어교육도시와 같은 형태로 하는 거죠. 영어교육도시 형태로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언제까지? 대략 한 길어도 10년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10년 동안. 그러면 10년 뒤에 결과가 바로 이것이 완성된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완성된 교육도시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무한복제해 보자는 거죠. 교육도시를 무한복제. 무슨 말이냐니까 글로벌 교육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거죠. 도시 네트워크. 그래서 교육도시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동안 만들어 나가는 그 결과물 자체가 미래 한국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삶의 표준으로 하나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뭘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건데 역시 교육도시잖아요. 그래서 교육도시니까 도시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한 절차 생각한 것이 오픈에시 캠퍼스를 통해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원까지 하나의 어떤 학제를 구성하는 거죠. 이게 너무 AI와 같은 어떤 AI나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기초과학과 응용과학과 그리고 기능까지 다 포괄하는 학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기능이라 그러면 미장원의 머리 깎는 거, 빵을 만드는 제과나 제빵, 한식, 중국식, 요리 이게 다 기능이 들어가고 응용과학은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이 들고 기초과학은 물리화학 등이죠. 자연과학이 들고 그게 이제 오픈에시 캠퍼스가 지향하는 바고 이 오픈에시 캠퍼스를 핵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캠퍼스를 핵이죠. 캠퍼스를 핵으로 주거단지와 생산단지와 상업단지 등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 영어교육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교육도시도 굉장히 넓은 땅, 이 100만 평이 넘는 땅에서 핵이 되는 건 여기 있는 요 몇 개의 캠퍼스들이에요. 보면 브랜슨홀 아시아, 뭐 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등등이 요 몇 가지의 이곳이 핵이 되어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주거단지가 만들어지고 상당히 고급 주거단지가 만들어졌어요. 대규모죠. 대규모 주거단지 만들어지고 그에 준하는 상업단지 기타 도시시설들이 하나씩 땅땅땅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성공적이에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성공적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곳을 캠퍼스를 핵으로 해서 주거단지, 생산단지, 상업단지 등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캠퍼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온라인 캠퍼스예요. 온라인 캠퍼스. 그러니까 굳이 오프라인에다 이 캠퍼스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픈에시 캠퍼스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뭐죠? 주거단지, 생산단지, 상업단지잖아요. 그래서 상업단지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상업단지. 그래서 이른바 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 곡팡. 고방,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업단지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일종의 수풀입니다. 수풀들이고, 그리고 생산단지도 또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생산단지. 마찬가지로 생산단지도 이제 이른바 수풀이라고 하는, 그죠? 수풀이라고 지칭되는, 이라 지칭하는 하는 1년의 프로젝트. 대략 한 100 개가 좀 넘어요. 한 120여 개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 3차를 다 하는 거. 1, 2,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4차 산업까지 다 포괄하는 겁니다. 산업 생산 단지. 다음에 다섯 번째가 주거 단지 구성하는 거죠. 지금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에시 캠퍼스 지금 작업하고 있고, 그죠? 벌써 꽤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요건데, 예. 상업단지도 이제 코딩, 수풀들 코딩을 하고, 또 생산단지도 마찬가지 수풀들 코딩을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구단지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 4번, 5번 항목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3번, 4번 항목은 이미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남은 건 5번이잖아요. 5번 주구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요게 바로 이 교육도시 건설 비용을 조달하는 수단입니다.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만호라고 한다면은 5만호의 주구단지가 있을 것이다. 5만호의 주거단지 하면은 이 주거단지 자체를 지금 순서를 뒤집어서 해보겠다는 게 뭐냐니까, 영어교육도시는 먼저 학교가 만들어지고 학생들 모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인근의 아파트가 단지들이 들어서서 아파트 단지 분양들이 되었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던 땅값들이 거의 100배 이상 뛰었어요. 주거단지 상업단지 가격이 이게 다 사실 다 농장이었는데 허허벌판이었어요. 마을 소유의 땅이었죠. 공유지였습니다. 공유지. 제주도는 마을이 소유한 땅들이 많아요. 육지에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인데, 하여튼 그럼 평당 뭐 1, 2천 원도 안 하던 땅들이 지금 평당 100만 원 이상에 100만 원도 훨씬 넘죠. 그러니까 거의 1000배의 가격이 뛰어서 이렇게 대규모 주거단지가 구성이 되고 상업단지가 구성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걸 과연 이거 영어교시 교육도시를 이 설계한 최초의 사람이 이 현상을 예상을 했을까 어쩔까, 저는 사실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담당자랑 한번 만나볼 거예요. 누가 했는지를 제가 좀 알아요. 누가 기획했는지 기안했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한번 만나서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제주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거꾸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교육 영어 교육 도시는 일단 영어 캠퍼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이제 부차적으로 이렇게 주거 단지가 만들어지고 주거 단지들이 대박 히트를 치게 됐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주거 단지를 먼저 하자는 거죠. 5만 호의 주거 단지 부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당연히 분양하면은 어떤 자본이 조달이 되겠죠. 요 조달된 자본으로 이 뭐예요? 나머지 기반 시설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라든가 기타 등등. 그러니까 교육 도시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비용을 여기서 조달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나 뭐 기타 어떤 데서 어떤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그냥 주거 단지, 그렇죠? 주거 단지를 선분양하는 것으로서도 나머지 이러한 시설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또 교육도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비용을 조달할 수 있고, 그리고 상업단지와 생산단지, 그죠? 이거는 각자의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죠? 의료용품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수풀, 그 수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교육도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0조 원이 된다 하더라도 10조라고 하는 돈을 이 단계에서 그렇게 큰 무리 없이 구성을 할 수가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상세한 내용은 좀 따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 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세한 내용은 다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골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방금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또 깜빡했네요.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도시를 실제로 이제 구현해 나가는 과정을 대략 11월부터나 12월부터, 그렇죠? 일단 아마 11월, 12월까지는 제가 강의 녹화하느라고 좀 바쁠 거예요. 강의 녹화하고 캠퍼스
캠프를 완성하는 거죠. 캠퍼스 완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그런 다음 캠퍼스가 완성되고 나면은 이어서 이제 순회 세미나로서 수강생 모집 과정도 거치고, 그런 다음에 교육 도시 건설, 그죠?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본격화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건데, 진행하는 방법을 오픈소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픈소스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교육도시의 이방과 설계와 모든 과정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설계와 건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두 번째는 완전 경쟁이에요. 완전 경쟁에 의한 어떤 시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자동화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어떤 건설 과정 자체를 시스템화. 시스템에 의해서 건설이 진행되도록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그 시스템 우리가 코딩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도시 수풀에 사는 거예요. 교육 도시 건설만 담당할 수풀이라고 하는 것을 코딩해서.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건설 과정 자체를 시스템화함으로써 가장 저렴한 비용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 또 도시 건설 자체도 건설 과정에도 AI와 그리고 오픈에시를 적용해보자는 거죠. 에시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공사를 했는지를 위조 불가능한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원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픈에시를 적용하고 있는 게 어디서 하고 있느냐니까, AS9001이라고 하는 항공산업표준이 있습니다. 9001 항공산업표준인데, 이거는 비행기를 생산할 때 비행기의 날개나 뭐 엔진이나 나사 하나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산했는지 기록을 다 남겨놔요. 그래야지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AS9001이라고 하는 항공산업표준을 도시 건설 과정에 그대로 적용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적용하는 방식이 오픈에시를 쓰겠다는 거죠. 이걸 쓰므로 해서 AS9001을 적용했을 때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고. 또 완전 경쟁, 투명하죠. 투명하고 완전 경쟁으로 진행을 하고, 이것을 또 마찬가지로 공익법인 형식으로, 법인입니다. 가칭에서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가칭입니다. 물론 가칭이라는 공익재단이 도시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하는 거죠. 그죠? 개별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공익법인 해서, 또 이 말 무슨 말이냐니까, 도시의 시민이 곧 도시의 소유주가 되는 거죠. 이런 형식. 도시 자체를 하나 법인화하는 거고, 그죠? 도시 자체를 법인, 이거는 영리법인이 됩니다. 또한 영리법인이 되는 게 주식회사와 같죠. 그리고 주식을 당연히 발행하는 거고, 그리고 주식의 소유자 이꼴 시민 되는 거죠. 시민이라 그러면 도시 내에 있는 생산자라든가 상공업자죠. 상공인 그리고 교육자들,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까지 다 도시의 주식의 소유자이고, 도시 자체가, 도시의 주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 자체, 도시 자체도 상장을 하는 것도 괜찮죠. 도시를 상장. 도시를 상장한다는 것이 지금의 개념으로는 좀 잘 안, 주식시장에 어때 코스닥이나 이런 데 도시를 상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데, 안 될 이유도 없죠. 안 될 이유도 없고, 다만 이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이 한다는 거죠. 도시는 영리법인이 되겠죠. 영리와 비영리가 어떻게 그러면 연동될 것인가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 팀 주피터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8분이 있으니까 그 8분이 모여서 의견을 나눠서 해답을 도출해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교육도시는 기존의 도시와 뭐가 다를 것인가 라는 건데, 교육도시는 기존의 도시와 무엇이 다른가,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딱히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유 범죄율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범죄율을 거의 제로. 근데 범죄율이 거의 제로는 평양도 그래요. 북한의 평양. 그러면 교육도시가 북한의 평양같이 그런 통제된 사회가 될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걸 구인하느냐는 거죠. 그게 AI와 그리고 오픈에시. 오픈에시로 북한과 같은 중앙정부가 없이 중앙정부를 대체하는 것. 의 통제를 대체.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교육도시와 기존 도시의 다른 점이 되는 거고, 이거는 1번 항목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네요.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보통 도시예요. 보통 도시인데도 천재들이 모인 천재들의 도시를 시뮬레이션 해보자는 거죠. 천재들이 모인 천재들의 도시를 시뮬레이션.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누구예요? 뭐 제가 알고 있는 하이젠베르크라든가 뭐 등등 데미스 하사비스라든가 이런 천재들만 모아서 그 1인당 GDP가 10만 불 되는 도시를 만들어봐라. 그러면 당장 만들어내겠죠. 그 사람들이 달리 천재겠어요? 당장 만들어낼 만하니까 천재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로도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보자는 거죠. 1인당 GDP가 GDP 10만 불을 바로 달성해보자는 거죠. 달성.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수년 내에. 수년 내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삶. 가능한 삶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만약에 전 인류가 서구 수준의 소비 문화를 즐긴다면, 문화를 누린다면, 지구는 10년 이내에 멸망합니다. 지구는 10년 이내에 자원 고갈. 자원,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 인류의 10%가 전 인류의 90%의 이산화탄소를 지금 배출하고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급가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급가속. 따라서 인류 멸망입니다. 이게 현재의 소비 문화라는 거죠. 현재의 자동차, 현재의 전화기, 현재의 컴퓨터, 현재의 시청, 도청 문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 에코 도시가 되는데, 생태 도시가 될 텐데,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생태와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어떻게 다른지는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많이 달라. 기존의 어떤 생태나 에코 도시와는 기본적인 개념부터가 달라요. 교육 도시는 마이너스를 통해서, 교육 도시는 기존 도시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뭘 하느냐 하니까, 기존의 각종 장치, 메커니즘, 알고리즘, 시스템, 인프라 등을 다 마이너스해요. 마이너스해서 나오는 것이 생태 에코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생태 에코도시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걸 마이너스 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마이너스 방법론. 방법론이 AI와 오픈에시.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3월 달부터 지금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 이 과정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뭐 한두 달씩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굵은 줄거리에서는 이 과정을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캠퍼스, 그죠? 캠퍼스를 먼저 구성을 하고 있고 이걸 해고해서 이제 주거단지, 생산단지, 상업단지를 구성하는 작업들, 그걸 수풀이에요. 수풀 대략 한 120개 정도, 120개에서 150개 사이입니다. 정도의 수풀로서 프로젝트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거단지 설계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주거단지 설계도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할게. 주거단지 설계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뭘 했냐니까 구글에 스케치업이라는 게 있어요.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요걸 또 익혔어요 제가. 미락 공부, 총알 공부 하셔가지고 한 이틀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요 툴을 다루는 방법 뭐 익혀가지고 주거단지를 설계를 초안을 잡아봤습니다. 이걸 제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왜냐니까 좀 달라요. 기존의 주거단지랑 많이 다른 것이 뭐가 다른지부터 간단히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걸 왜 제가 건축 디자이너도 아닌데 건축 설계자도 아닌데 주제넘게 주거단지 설계도에 손을 댔느냐 하면은, 이걸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니까 기존의 주거단지가 많이 다릅니다. 첫째는 에너지 자급 자족이 돼야 돼요. 자급 자족.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용하는, 주거단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주거단지 자체가 조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스로 에너지를 조달하는 주거 건축물을 설계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니까 기존의 건물과,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광이나 혹은 조력, 파도 말하는 게 파도나 밀물과 썰물과 같은 조류, 조수 간만, 그죠? 조수. 요 에너지를 합친 게, 기존의 건물에 어떻게 풍력을 합치고 어떻게 태양광을 합친 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있는 것이 건물과 태양광을 합치 놓은 거죠. 근데 거기다 풍력은 또 어떻게 합칠 것인지. 거기다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니까 당연히 바닷가고, 바다에서 파도나 물 밑에 흐르는 강, 바다 속에 흐르는 강을 조류라 그래요. 바다 속에도 강이 흘러요. 거기서 어떻게 에너지 조달하고, 그리고 밀물과 썬물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합체할 것인가, 그죠? 그것이 주거단지 설계도에 반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위생이에요. 위생. 왜냐니까 주거단지는 상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징을 하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193개국 시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그리고 관광객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출입을 한다고 상정, 그렇게 가정을 해서 주거단지를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죠? 위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 국가, 각 민족별로 몸에 형성되어 있는 항원과 항체가 달라요. 그래서 인도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아무렇지 않은 물이 한국 사람이 먹으면 설사가 이르거나 배탈이 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젓갈, 멸치 젓갈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이 먹으면 바로 토해버리게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국적과 문화에 따라서 몸의 구성 성분이 다르니까 서로에게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위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위생이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화장실부터 해서 욕실부터 해서 방과 모든 것들의 어떤 공기 흐름 등을 다 새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 물류 비용을 최소화, 교통과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 내의 물류 네트워크, 물류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고, 이 물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과 같습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같아요. 형태는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자율주행 알고리즘도 이해를 하고, 이런 위생 문제도 이해를 하고, 에너지의 자급 자족 문제도 해결해서 그것을 건설물, 건설 빌딩, 그죠? 어떤 주거단지 설계도가 나와야 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세 가지를 그나마 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팀 주피터 내에서는 제가 제일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단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미적 감각은 좀 떨어지겠지만 일단 이것들을 다 만족하는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나중에 실제 전문가, 그죠? 실제 건축 전문가가 새로 재디자인 하는 도록, 그죠? 설계도 초안을 만들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팀 주피터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가면서 설계를 했어요. 화장실에 심지어 변기까지 다 새로 설계를 했습니다. 변기, 수도꼭지까지 다 새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문 손잡이, 그죠? 문 손잡이도 새로 하고, 칫솔과 치약과 비누, 샴푸 등의 공급 방식도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구단지 설계에도 선이 났어요. 그래서 요 주구단지를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을 하면은 단지 분양하는데, 분양 예를 들어서 5만호라고 합시다. 5만호를 분양을 하고, 5만호 분양하면 자본이죠. 이 자본으로서 도시 건설 비용, 도시 인프라죠. 인프라 건설 비용을 충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구단지가 기존의 아파트보다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좋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메리트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할게요. 그럼 이 주구단지, 내가 이 아파트면 아파트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아파트 분양 받았으면 어떤 기존에 있는 다른 아파트보다 좋은 점이 무엇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건데, 아파트 분양을 합시다. 그러면은 기존에 그런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것보다 좋은 점이 뭐가 있겠는가 라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교육도시, 그죠? 교육도시로서 가장 첨단의 교육 환경이죠. 교육도시보다 더 완벽한 AI와 블록체인 교육 환경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도시 그 자체가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도시의 건설과 적용, 운영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가장 첨단의 교육 환경이고, 가장 공해가 없죠. 전혀 공해, 무공해, 완전 무공해입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에너지들을 친환경 자원, 친환경 에너지원에서 에너지를 조달하죠. 에너지를 조달. 그래서 무공해고. 다음에 세 번째는 가사 노동이 필요 없어요. 가사 노동을 원천 제거해요. 제거해서 집에서 청소나 빨래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청소, 빨래, 심지어 육아까지도 하지 않아요. 육아. 그리고 밥을 지을 필요 없어요. 치사. 이런 것로부터 자유로. 그죠? 네 번째는, 요거는 이제, 여기에 사실 이 모든 수풀 위에 있는 120개 정도의 수풀을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잖아요. 어디 갔나요? 한참 위에 있군요. 120개 정도의 수풀을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데, 요 코딩의 목표가 뭐냐 하는 거죠. 각 인프라들을 수풀 코딩, 수풀 코딩. 수풀은 인프라예요. 각각 인프라입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뭐 공공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고, 그 각각을 코딩하는 것이 수풀이에요. 수풀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수풀 코딩한다는 것은 도시를 운영하는 각각 인프라를 코딩한다는 거죠. 코딩하는 도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으로 코딩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뭐냐는 거죠. 이 결과가 주 4일 근무, 그리고 1인당 GDP 10만 불이 되는 거죠. 자, 너무 뭐 이렇게 보니까 너무 환상적인가요? 거기다가 범죄로부터 자유로움. 범죄율이 거의 제로가 되죠. 제로. 이게 아파트긴 아파트인데, 기존의 아파트와 다른 교육도시 아파트입니다. 교육도시 아파트를 분양을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그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이것을 제공하는 거죠. 이 너무 환상적이죠. 근데 너무 이거 현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될 것인가?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거의 엄청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 믿거나 말거나 공정률이 지금 현재 못 잡더라도, 뭐 적게 잡더라도 80% 정도까지 진행을 했어요. 나머지 20% 정도만 진행하면은 요 환경에 우리가 딱 뛰어들게 됩니다. 물론 교육도시에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1인당 10만 불씩 주겠다, 이 아파트에 들어오시면은 다음 달부터 뭐 월급을 3천만 원씩 드릴게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런 환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육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환경이 아무리 늦더라도 10년 이내에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교육도시입니다. 교육도시이고, 예,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고, 여러분들의 참여와 후원 덕에
얘기가 진행해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후원과 참여가 정말 그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한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제 다음 타자, 제 다음에 이어서 진행할 사람분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넘겨드릴 거예요. 그분들한테 넘겨드리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